안녕하세요. 주말의 홈트 김자연입니다. 네, 이제 정말 여름에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특히 여름에 고민이 많이 되실 부위가 바로 이 아랫배, 하복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도 굉장히 컴플렉스인 부위인데요. 요놈의 아랫배, 하복부. 또 예쁜 옷 입으려면 저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? 지금 바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레그레이즈인데요. 먼저 일반적인 레그레이즈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. 손은 엉덩이 옆에.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끔 다리를 올려주신 뒤에 무릎은 뭐 굳이 다 펴지지 않는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다 펴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때 복부에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릴 만큼 바닥에 완전하게 놓지 마시고 이때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. 내려갔다 복부 힘으로 업.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 힘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이겠다 하시면 소품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. 집에 갖고 계신 무거운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물건을 이 다리 사이에 끼고 공처럼 작은 공 같은 것도 좋고요. 저는 우선 지금 공이 없기 때문에 인형을 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귀여운 인형을 이용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누운 상태로 이 가운데 있는 소품을 꽉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긴장감 유지해서 내려가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12개씩 4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이때 올리실 때 계속 배를 평평하게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평평한 상태로 업다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와이퍼 동작인데요. 이 와이퍼는 뭐 누워서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,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우선 이렇게 편하게 앉아 주시고, 팔을 뒤에 지탱해 주실게요. 이때 어깨가 너무 빠지지 않게 복부 힘 이용해서 유지해 주시고요. 발끝을 떼볼게요.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축으로 왼쪽, 오른쪽. 이때 몸이 움직이지 않게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 주실게요. 이때 조금 더 수축을 해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가동 범위를 다르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것도 좌우 하나씩 12개씩 4세트 진행해 주실게요. 자, 첫 번째 세트 시작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네, 마지막 동작은 상복부와 하복부를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바이시클 크런치라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. 먼저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. 손깍지 껴서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게끔 무릎이 닿을 듯이 이름이 바이시클 크런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전거 타듯이 이 상태로 좌우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좌우 하나로 12개씩 4세트 진행해 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네.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목만 너무 꺾어서 들어 올려주시면 운동이 안 되시고요. 이 복부 힘으로 등을 살짝 떼준다는 생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때 상복부가 수축이 되고요. 나머지 발로 하복부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운동을 마쳐봤는데요. 물론 이 납작한 배를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야식과 음주는 정말 여러분 자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네, 여름에 이쁜 비키니도 입어야 하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.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